der B-Navigator. Weitere Infos dazu finden Sie unter www.bali.com. 오늘은 뭐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익숙한 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서 커뮤니티 마켓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지에 출근을 하러 왔어요. 이거는 마스크걸이, 이거는 나중에 에어팟도 같이 붙여서 판매할 건데 우선 진열을 해놨고, 이렇게 저의 스티커와 엽서 세트, 이것도 데칼 스티커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지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드로잉으로 만들었고, 여기 타투 스티커, 그리고 명함까지 이렇게 있고, 저의 참들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넥클레스를 마스크레이스로 바꿨고, 여기다 저의 아이템, 오브제와 이렇게 DP가 되어 있어요. 멘트리 점 키오스크. 그리고 저 외에도 다른 분들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모두 잘하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녁 내에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손님들이 만져보곤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촛대 작업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네들은 한국에서도 판다고 하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하셨었던 한나씨죠. 이렇게 예쁜 비누들이 쫘르륵 있고, 저도 집에서 속수 비누를 쓰거든요. 근데 정말 순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잘라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진 씨의 플로우. 유진 씨는 3분 드로잉도 하세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세요. 3분 드로잉도 하시고, 이렇게 판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꽃들도 짠! 수목으로 그린 부케. 이쪽에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인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암시라고 윗플러스 썸띵 베를린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시는 세암시의 자리예요. 이렇게 검은 클레이를 써서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예쁜 잔들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자리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제가 가진다면 저는 이 여기에다가 뭔가 막걸리를 마시고 싶네요. 이렇게 작업들이 있고, 저희는 10월 31일까지 여기서 전시를 합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할로. 안녕 여러분. 저는 다시 학교에 와서 여기 학교 컴퓨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해졌어요. 밖에가 흰색입니다. 하늘색이 아니라. 사실 이 기회가 제가 이번 달 말까지 하고 베를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일을 해왔는데 지금 일을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생활비 걱정도 그렇고 좀 쉽진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조금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 무서움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한나 씨가 저한테 이 행사를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좀 걱정의 시간을 좀 더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좀 다른 길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 일주일에 얼마를 고정적으로 계속 벌잖아요. 근데 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보단 좀 덜 벌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시간을 쓰는 거고 제가 한 결과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대로 마켓에 나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 준비되어 있는 게 정말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인터넷으로만 배송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막상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돈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해봤어요. 왜냐면 만들어진 걸 사면은 가격도 가격인데 좀 제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거를 사서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MDF판을 사서 제가 직접 만드는 그리고 여기서 쏘면 여기서 다 빨아들입니다. 신
아저씨가 게시를 해주셨어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와, 예뻐. 너무 잘 어울린다.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좋다.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오, 그거 랩탑에 이거 해. 어떻게 만들었어? 애트바서를 바꾼 거야? 어? 애트바서를 바꾼 거야? 아니 그냥 너 이름을 내가 제작한 거야. 나 때문에? 아, 당연하지. 이거 또 파는 거야? 안 팔아. 동영상인데. 새나리의 생일이라서 생일은 이미 일주일 전에 지났지만 늦게서야 만났습니다. 이거는요, 언니가 이렇게 에어팟도 사주고 생일선물로 이것도 직접 만들어줬어요. 대박이죠? 친구가 뭐라고? 친구가 뭐라고? 에어팟을 300유로. 별거 아니야. 스티커도 이거는 한정이라서 아무도 못 사요. 아무도 이건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제 친구한테만. 네. 몇 개나 늘었죠? 저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한 다섯 개 넣어주시면. 어, 그러면 생일마다 하나씩. 아, 좋네요. 저희 집에 윤영 언니 그림만 4개. 하나 더 추가. 이건 조금 큰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바로 그림 선물. 건강에 좋은 맛이네. 백팩들고기 너무 잘했다. 이스라엘 레스토랑에 오면 이 카다맘 커피를 한번 드셔보세요. 오, 뭐야? 이거 카다몬 커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딱 씹히잖아. 카다몬 커피를 넣고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냅둬야 돼. 아, 그럼 이게 다 이게 내려가. 독일 사람 커피 먹듯이? 독일 사람 커피 먹나? 독일 사람들 이거 없을 때 지켜? 뭐냐? 지켜. 지켜줘. 여러분, 윤트리가 후담에 있는 무지에서 10월 30일까지 전시를 하니까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위한 목걸이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하나 구매해 주세요. 너무 예뻐요. 저도 하나 있어요. 우와. 오. 많아. 이렇게 많아? 우리 두 개 시켰나? 그런가 보다. 아씨, 큰일난데. 함지 케찹은 마요. 땡큐. 이거는 치킨이랑 후무스. 이거는 팔라펠이랑 후무스. 새나리는 비건이니까. 아, 땡큐. 그리고 감자튀김. 저희가 실수로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귀여운데? 후무스. 아, 오랜만이야, 후무스. 그러니까. 나 진짜 오랫동안 먹었어. 거의 1년? 맛있다. 맛있네.